그러니까 오늘 준비하신 똑똑한 뷰티 비법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똑똑한 뷰티 비법은요. 쓰리락 메이크업입니다. 쓰리락 메이크업? 예, 쓰리락입니다. 반찬통 이름 같기도 하고. 뜻이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아, 예. 그 쓰리락의 하나의 락은 그 락 페스티벌에 가는 메이크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 트러블이 난데 물이 들어가지 않게 꽉 완벽하게 잠궈주는 그 락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의 락은 즐겁게 즐기시라고 즐길 락입니다. 그래서 쓰리락입니다. 네, 락, 락, 그리고 락. 그래서 쓰리락 서머 메이크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뜻을 알고 나니까 진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메이크업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트러블 커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모델분이 세상 여드름 자국이 좀 있으십니다. 아,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기적절하게 트러블이 딱 생겼을 때 이곳에 이제 패치부터 붙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구세라 뷰티크루님은요, 네. 패치를 붙일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컨실러로 하는데 선생님은 패치를 붙이시네요? 사실 저는 패치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요. 네. 메이크업을 잘못하면 그 여드름이 더 번진다거나 더 트러블이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패치를 이용해서 외부적인 요소에서도 지켜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트러블 패치를 선택할 때는요, 최대한 얇은 패치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면 테두리 부위가 떨어지거나 화장이 묻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저는 패치를 붙였을 때 약간의 체온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이용해서 가볍게 좀 눌러주시는 거. 패치가 밀착력이 가장 높아지더라고요. 좀 약간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케어 겸 커버를 하면 언제 어느 순간 좀 잠잠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패치를 얼굴에 딱 붙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만 보는 것 같고 뭔가 붙이고도 티 안 나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티가 좀 안 나게 붙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테두리예요. 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떼는 과정에서 테두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붙였을 때 그 테두리가 떠요. 파운데이션이 그 사이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테두리까지 잘 떼어주시고 얇고 자기 피부색과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